퓰리처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리버데일 프레스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연비를 가장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김여사들이 자동차 구매 조건으로 디자인과 안전성, 가격 등을 꼽는 것에 비해 조금은 놀라운 결과죠. 그렇다면 도대체 연비가 뭐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걸까요? 연비란 한마디로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 연비는 14나와 하는 건 기름 1리터로 14km를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동일하게 14km를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운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기름값 잠시 조정되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기름으로 많이 달리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많이 먹어 덩치는 큰데 폐활량이 적어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고 또 한 명은 적게 먹고 덩치도 작지만 폐활량이 커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해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운동 효과가 좋은 걸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동차 자체가 가볍고 소재도 친환경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연비가 좋은 차라고 하니까요.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연비 보고 사람들이 산다는데 실제 사람들은 진짜 뭘 보고 사는 건가요? 브랜드. 연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연비하고 뭐 길이, 성능, 마력, 뭐 토크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브랜드가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 브랜드를 딱 보고 선택을 하고 그 각종 수치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 역시 연비도 좋구만. 아, 역시 디자인도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딱 연비 뭐 무슨 디자인 브랜드 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별로 생각지도 않던 회사에서 돈 1000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후다닥 뛰어갑니다. 돈 앞에서 다 무너져. 어쩔 수 없어. 요즘 연비 얘기 많이 나오면서 디젤차가 많이 뜨고 있는데 디젤차 많이 뜨지. 실제로 디젤 연비가 좋습니까? 디젤이 연비가 좋은 이유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태워갑니다. 탄소. 근데 디젤 1리터에는 탄소가 730개가 들어있고 휘발유는 680개, LPG는 47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탄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리터당 주행거리가 길지. 다만 디젤인지 요즘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경유는 이렇게 태우면은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은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공기를 적게 넣어주면 매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은 산성비 원리거든. 우리가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뗀다고 그러잖아. 내가 좀 많이 맞아서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매연은 많이 먹으면 이제 그 폐병 걸린다고, 폐암 걸린다고 WHO에서 폐암물질로 지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둘 다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거 줄이는 건 이제 계속 줄여가는데 그거 한 번씩 단계별로 줄일 때마다 가격이 2, 3년 만에 떠버려. 오랜만에 해도 그 우리나라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했더니 지금 버스 값이 1000만 원 이상 올랐잖아. 그러니까 버스 사업하시는 분들 뭐 학원에 애들 왔다 갔다 태우는 사람들 아 지금 막 감당 못해. 1000만 원 이상 올랐다니까 가격이. 자동차 연비와 더불어 차 좀 안다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구입 때 자동차의 성능도 고려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마력입니다. 마력은 말 그대로 말이 마차를 끄는 힘. 75kg에 1초 동안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100마력이다 하면 내 차의 힘이 1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즉 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정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자동차의 가속력이 좋은 겁니다. 최고속도와 성능을 발휘하는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마력도 봐야 되지만 토크도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토크를 봐야 돼, 토크를. 그러니까 토크는 회전력. 말이 한참 그 달리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건 마력이야. 응? 근데 말이 속도를 높일 거 아니야. 처음에부터 막 최고속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제 속도를 높일 거 아니야. 그 속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토크가 중요하지. 회전력. 아, 차 빨리 달린다. 아, 이 차 성능 뛰어나네 라는 건 토크야, 토크. 근데 사람들은 토크를 잘 몰라. 그게 다 그 신차 살 때 설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지. 그냥 숫자만 딱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잘 안 한다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 마력하고 성능하고 자동차 살 때 구매할 때 고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력은 5%, 토크는 3%밖에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지. 이런 논문이 실제로 나왔잖아요, 연구돼서. 고모 씨가 썼는데 아주 대단한 논문이었어요. 이번에 졸업하신 논문? 아주 훌륭한 논문이죠.
자동차 구입점 고려상 옵션과 안전도 체크도 중요한데요. 자동차 옵션은 무조건 최고급형을 고집하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순정보다는 출고 후 전문점에서 장착하는 게 비용이나 성능 면에서 더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원하는 옵션이라도 뭐가 좋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옵션은 최대한 채워 넣는 게 좋은데 무엇보다도 안전 관련 옵션은 추후에 넣을 수도 없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꼭 넣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옵션 선택이 제한적인? 옵션 선택이 제한적인 게 아니고 옵션을 많이 묶어놨지. 네, 선택을 못하도록 패키지로. 왜 그렇게 옵션을 묶어놨나요? 우리나라? 자동차를 옵션을 다 빼고 팔면 엔진하고 변속기 깡통을 팔아야 돼, 깡통을. 그러면 비싸게 못 받아. 여기다가 이제 계속 넣는 거야, 옵션을. 옵션을 넣어서 가격을 자꾸 높이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또 소비자들이 옵션을 좋아해요. 이게 난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열선 같은 거 있잖아. 겨울에 따뜻해지는 거. 그거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스티어링 열선을 한번 넣어줬더니 그렇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겨울에는 거의 필수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 생애 첫 차. 반짝반짝 신차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고차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잘만 선택하면 중고차, 신차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적당한 가격으로 최대한 좋은 차는 고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차의 전반적인 성능이나 가격, 시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참고해도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매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중고차 고르는 요령, 다음은 날씨와 관련이 있는데요. 차 사려면 비 오는 궂은 날이 아니라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거리에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엔진 본인과 트렁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또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차로 나온 경우는 사고 및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체 부식, 엔진, 실내 상태, 타이어 마모, 침수 여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중고차도 연비 확인이 필수인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머플러에 티슈 대봐서 물에 젖으면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이는 기름과 공기가 만나 연소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차는 휴지가 쉽게 젖는다는 거죠. 그것이 궁금하다? 중고차 구입 요령! 달인과 함께 직접 한번 보고 배워볼까요? 볼트 푸는 것도 뭐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요 안쪽으로 이 휀다를 뜯으면 이 볼트를 풀리면 이 안쪽으로 있죠. 안쪽으로 여기는 칠이 돼 있어요.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요건 교환된 부위고요. 자동차 휀다 부분을 확인해서 광택이 발견되면 이미 교환을 했다는 증거. 문자 교환 유무 확인 또한 쉽습니다. 문의 가장자리에 실리콘을 만져봐서 물렁거리며 쉽게 들어가면 교환을 했다는 것. 신차의 경우는 기계로 실리콘 칠을 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얇고 넓게 발라져 있다네요. 어때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시죠? 중고차 이것만은 꼭 확인하죠. 오일 누유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차체를 들어올려 매일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또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연식 말고 최초 등록일로 확인하시고요. 차를 거쳐간 차주가 몇 년이었는지 자동차 신고 및 이전 유무도 확실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같은 차종이나 같은 등급, 뭐 같은 연식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거기에 터무니, 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